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K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혹은 저희 카페 회원분이시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 서울 시뮬레이션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서울 시뮬레이션 센터를 이용하면서 녹화해온 영상들 그리고 뭐 유익한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좀 편집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영상 뭐 시작에 앞서서 서울 시뮬레이션 센터는 개화산역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충분히 뭐 걸어서 뭐한 3분 거리에 있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화산역 옆에 환승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의 경우 한 9시부터 한 8시, 한 6시간 세웠는데 한 14,000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가실 분들은 참고로 부탁드리고, 서울 시뮬레이션 센터는 A320 기종의 시뮬레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뭐 737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서울 시뮬레이션 센터는 A320 에어버스 기종이 있는 곳이고, 737은 로테이트라는 다른 심센터에 있으니까 참고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 최대한 많이 좀 편집을 해서 넣어보려고 했는데, 뭐 좀, 뭐 재밌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서울 시뮬레이션 센터에 도착을 했고, 지금 사실은 도착한 지한 3시간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여운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정말 들어올 때부터 이 시뮬레이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이 사이즈에 놀랐고, 그리고 게임에서만 보던 이 PFD&D 이캠 화면들의 뭐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가독성이 좋고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집에서 마우스 휠로 줌해서 보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이고, 또 FC 패널도 그렇고, 이 돌리는 맛. 이 도독도독 걸리는 이런 맛, 그리고 누르고 땡기고 하는 맛, 그리고 MCDU 무엇보다, 그리고 여기 뭐 스러스트 레버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 처음 이제 이런 걸 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내주신 우리 서울 시뮬레이션 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차 타고 나와보세요. 오, 이거 되게 빡빡하네. 근데 실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저는 못 느껴요. 비행하면서도 여기서 연습하면서도 심 타고 또 비행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껴요. 기사님도 운동도 많이 하셔야겠는데 팔이 은근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어요, 40. 순환고도 몇 으로 나왔어요? 300. 300 너무 아, 높은데? 370 나오는데? 아니, 250. 줄여. 이거 돼 있고, 이거. 플라이 플랜. 16번. 16번에. 30몇 번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까? 32. 32 라이시요? 스트레이트 라이시로. 불티원 줄리였죠. 불티원 아니, 줄리.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데? 불티원 퀘벡? 탱고. 탱고. 불티. Y717. 우도, 하늘, 사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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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백 헬퍼 키고. 이거 되나, ETC? 프라이 덱 그라운드. 에이오스 메뉴. 우리가. 네, 이름을 위한 기본적인 세팅을 받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토잉카 연결돼가지고 밑에서 계속 시끄럽게 지금. 아, 어우, 바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파킹 브레이크 풀면 푸시백 시작되나요? 네. 볼까요? 땡. 기다렸어. 올라간다. 오, 아시아나. 오, 멀미할 것 같아. 그죠, 약간.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소리가 안 나네, 띵.
옆으로 흐른다 이거. 와이드 보시고. 네. 길 아시죠? 대충. 저쪽으로 가서 우회전하시는 거 아시죠? 뭐 하실 거예요? 이거 네. 아니에요? 웨더레이더? 어, 네, 그거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는데? 들어서. 아. 우와. 이거 우리가. 이분. 이분 어디? 좀 바꿔주세요 무게선 좀. 아니야 40% 와 빡빡하다. 네. 플렉스 55 해놨으니까 플렉스 하셔도 돼요. 네. 오. 오. 아, 이거 바꾸는구나. 이원 로테이 직선이 아니야. 직선이 아니야. 직선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노면은 이제 대기면 하는 거 같고요. 어. 착륙할 때는 이렇게 시선을 바꿔요. 기어 옆에 주세요. 기어. 헤매고 있다. 헤매고 있어. 빨리 누르는 게 나아. 스포일러 디스하고 택시라인 아까 보세요. 이런 거 하고 싶었잖아 우리. 네, 이거. 여기 터널라인 이것도. 이거는 아직 하나요? 만 피트 이상에서. 랜딩 기어, 플랩스 업, 택스. 이게 실제 안 움직이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틀어지는 거. 멀리 하시는 분은 멀리. 예. 기자님 저희 카페 분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이용 시간 이 서울 시뮬레이션 센터 이용 시간에 교육 시간까지 포함인지 아니면 제외인지. 체험하면서 기본적으로 네. 여기 일하고 있는 매니저가 다 알려줘요. 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다 이용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혼자 그냥 편하게 비행하는 게 가능한지 뭐 지인하고 이렇게 저희가 오듯이 이렇게 와서도 시간 예약만 하면 그냥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한 건지. 혼자 와도 되지만 네. 둘 이상이 오면 비용도 N분의 1이 되고 같이 비행을 하니까 더 실감 나겠죠. 그죠? 실제 라인도 반드시 두 명은 비행을 해야 되니까 두 명 이상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약간 요건 궁금했는데 물론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예약이 차 있으면 하다가 이게 너무 재밌는 나머지 뭐 시간을 뭐 연장해서 하고 싶다 그 자리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게? 실제로 네. 학생들이 한 시간 예약하고 왔는데 네.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네. 한 시간 더 하시는 분 있어요. 아. 근데 대신 뒤에 예약이 없어요. 아 예약이 없을 경우는 그 다음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앞서 제가 저도 궁금해서 아까도 사실 물어봤었는데 이 시뮬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사이드 스틱과 뭐 스러스테버 뭐 이런 것들의 조작감이 실 기체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가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실제 시뮬레이터하고 항공기는 유압식으로 사이드 스틱이 작동되지만 이곳에 있는 거는 스프링 텐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계가 더 텐션이 강하고요. 실제 비행기도 훌렁거림은 없고 어느 정도 텐션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실제 그 조종사분들도 와서 뭐 트레이닝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개인 훈련 목적으로 항상 목적으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320 레이팅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 교육 목적으로 와서 훈련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가서 자격증 따러 나갔습니다. 이장 으로서의 어떤 이것만 여쭤보시면 힘든 점과 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답니다. 기장이 되면 부기장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다가 기장이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마냥 좋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200명 가까이 되는 승객들 그리고 서비스하고 있는 승무원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고 며칠 전에 저런 바람이 제주랑 부산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굉장히 그
안전히 안전하게 내려야겠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경험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요즘은 많이 못 나가지만 그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감정 중 하나입니다. 장하율을 정확하게 보면서 600에서 700만 맞추지 바람이 세죠? 앞바람이 네. 600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낮이니까 500을 잠깐 맞췄다가 네. 그럴수록 점점점 내려오면 600 잠깐만 갔다 오면 돼. 와우. 안 그러면 날려줘. 와 어렵다. 그 FD를 따라가긴 하는데 강하율 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려갈 생각을 안 했는데 서울에서 파워 빼주시고 그대로 빼주세요. 앞바람이 세서 아랑스지가 내릴 거예요. 땡겨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눌러주세요. 앞바람이 없으시기 때문에 리버서 쓰시고요. 먼저 같이 하고 멀리 보고 잡으시고 정확하게 하고 잘해주세요. 세브리다 자 이렇게 서울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해서 뭐 저랑 같이 갔던 인원들도 비행을 다 해보고 또 기장님께서 그 티켓스 구현 뭐 기매탁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한 번씩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 시뮬레이션을 좋아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혹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이렇게 실기체와 동일하게 구현이 돼 있고 또 이 버튼들까지도 약 95% 정도는 실기체랑 동일하게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가지신 부모님들 특히나 동기부여가 좀 될 것이고 또 좋은 어떤 체험의 기회,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영상은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화질이나 음질, 뭐 싱크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